오늘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습니다. 지난해보다 보름 빨리 찾아온 눈인데 때이른 추위는 내일부터 더 기승을 부려서 일부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겠습니다. 그럼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성민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. 10월의 설악산에 흰눈이 내립니다. 거센 눈발에 의자가 하얗게 되고 두 눈을 뜨기도 힘듭니다. 이렇게 올가을 들어 전국에 내린 첫눈은 1cm가 쌓였습니다. 2020년 첫눈보다는 약 보름가량 빠르게 첫눈이 관측되었습니다. 평창 발왕산 정상도 때이른 눈에 하얗게 물들었습니다. 서울 시민들도 일찌감치 겨울옷을 꺼내 입었습니다. 지금 이제 햇빛도 살짝씩 가려지니까 이제 더 추워진 것 같고 좀 이제 으스스한. 쌀쌀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서 이곳 청계천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또 끊겼습니다. 기상청은 내일 서울 5도, 파주 1도, 전주 4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차가운 고기압이 확장해 기압차가 커지면서 강풍도 불 전망입니다.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겠고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.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주말까지 계속되다가 일요일쯤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TV조선 성민혁입니다.